거대한 이유가 다 있어요. 꽝꽝꽝 아이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의 홀리데이 한정판 세트를 열어볼까 합니다. 짜잔! 포렌조에서 나온 2016년 홀리데이 한정판! 야! 먼저 포렌조 브랜드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포렌조는 먼저 프랑스에서 만든 옷 브랜드입니다. 오늘 제 옷은 포렌조의 자매 브랜드인 포렌조 시스터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옷인데요. 너무 귀엽죠?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는 이런 고양이예요. 포렌조 화장품 브랜드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매장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롯데 면세점이랑 백화점 매장은 딱 한 군데, 롯데 본점 지하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트를 롯데.com에서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정가가 10만 5천원인데 롯데닷컴에서 사면은 9만 4,5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세트는 그냥 메이크업 세트가 아닙니다. 상자가 거대한 이유가 다 있어요. 22, 24, 5 한 칸마다 숫자가 적혀 있어요. 크리스마스 초콜릿 아시나요? 24개가 들어있는 과자 세트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먹는데 뭐가 들어있을까 하면서 주워 먹는 그런 재미가 있는 초콜릿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12월 1일에는 여기를 뜯으시고 11일에는 이 칸을 뜯으시고 8일에는 이 칸을 뜯어주세요 하는 의미인 거죠. 1일부터 24일까지 하나씩 뜯어보면은 뭐 화장품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선물들이 들어있거나 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여러분이랑 같이 한꺼번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이 상자도 너무 예쁜 것 같아. 고양이들이 있는 파리다. 우와, 에펠탑 있고 이거 에펠탑 앞에 있는 관람차 있고 와, 여기 화장품들이 포렌조 화장품 모양이야. 완전 귀여워. 고양이 자동차, 고양이. 뜯어보면은 우왕! 이건 파우치 같은데? 오! 제 손바닥만한 미니 파우치입니다. 납작해서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이 여기 있군요. 상자 안 찢어지게 잘 뜯고 싶어. 우왕! 크리스마스까지 어떻게 기다려? 라고 써있어요. 뭐 고양이면 꽝이라도 봐줄 수 있지. 참을 찾아라. 여기 있다. 화장품 나왔다. 얘는 뭐지? 립 에센스래요. 파우치랑 비슷한 무늬로 돼있어. 그냥 투명 립 에센스네. 뭐 나쁘지 않은 겨울엔 입술 트니까. 4일 열어볼게요. 꽝! 5! 꽝! 6! 6 크다. 6 화장품일 것 같아. 오! 오? 세트인 무늬인데요. 아무것도 없음. 일단 뭐 지켜봅시다. 7! 뭐야! 고양이! 아이제도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이 케이스 안에 넣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바로 합체를 해봅시다. 이게 아이섀도우라니. 고양이 집에 쏙! 팔도 칸이 큰데? 아이섀도우 고양이가 아까보다 조금 더 밝은 색상이죠. 베이지 색상. 고양이 두 마리 집에 들어갔어요. 9! 꽝! 토끼 가족. 10! 10도 꽝인데 이 집엔 원숭이가 살고 있어요. 11! 나왔다, 화장품! 무게를 봐서는 케이스만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케이스만. 이 안에 넣는 리필이 여기서 뭐가 들어있을지 계속 열어봅시다. 12가 여기 있다! 오호! 블러셔였구나! 파우더 블러시 001번입니다. 여기 자석이 들어있거든요? 끼워 넣으면 자석이라 이제 안 떨어집니다. 두 가지 색을 섞어 쓰는 건데 우와, 발색 짱 잘 돼! 이렇게 핑크색이랑 살짝 자주가 섞인 핑크가 있어서 하나씩 쓰거나 아니면 두 가지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블러셔예요. 발색이 진짜 짱 잘 된 꽝! 14 크다! 프라이머에 여행용 사이즈가 들어있네요. S01번이라고 합니다. 뭐 귀엽지? 포렌조 프라이머 진짜 괜찮아요. 저도 자주 쓰는데 이렇게 피부 요철을 깨끗하게 메워주고 무엇보다 약간 수분 보충감이 상당해서 위에 화장이 되게 잘 먹게 해주는 그런 프라이머입니다. 15! 꽝! 16! 꽝! 17! 오! 또 고양이에요. 아까 아이섀도우 세트에 또 들어가는 앤가봐요. 고양이 집에 고양이 삼형제 완전 귀여워. 18! 오! 또 고양이! 고양이가 또 나왔어! 얘는 조금 붉은기가 들어간 고양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 홀리데이 섀도우 세트 구성이 총 4가지 색인 건가? 자리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얘는 누워야 되나? 얘는 이렇게 누워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섀도우 세트 한번 발색 보여드릴게요. 얘네가 나온 순서대로 이 고양이가 여기, 요 고양이가 여기, 요 고양이가 여기, 그 다음 뿔구죽죽한 고양이가 여긴데요. 되게 무난하게 쓰기 좋은 그런 레드 계열 브라운 팔레트인 것 같아요. 뭐 팔레트라기보다는 고양이 하지만 얘네가 이렇게 굴러다니면 고양이들이 다칠까봐 이 안에 고양이 쿠션을
심지어 스펀지를 깔아준 그런 디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다칠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가루 날림은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해요. 네 가지 색상 다 살짝 쉬머가 들어간 19. 꽝인데 고양이가 칵테일을 마시고 있어. 완전 귀여워. 와, 꽝 꽝! 루돌프 고양이, 산타 고양이. 22. 정체를 잘 모르겠는 새들이 프랑스 말로 뭐라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23. 23 크다. 얘도 선물인 것 같은데.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우리가 좋아하는 립 제품. 눈 빈상. 포렌쇼는 립스틱이랑 이 안에 리필도 따로 팔아서 이 립스틱 케이스만 해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색상의 립스틱 리필을 꽂아서 나만의 립스틱 조합을 만드세요 하는 거죠. 일단 빈 케이스 하나 있고 마지막 24!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뿅! 립스틱 리필이에요. 얘를 아까 케이스에 합체합시다. 슉 끼우면 되는데 오, 크리스마스적인 레드예요. 오호, 한번 발라볼까? 입술 지우고 어! 어! 아하! 우와, 엄청 촉촉하고 여리여리한. 이런 건 맨날 바르기 좋지. 딱 좋지. 이거 바르면 립밤 따로 안 발라도 되겠네. 자, 포렌쇼의 메이크업 컬렉션 2016년 홀리데이 버전 1일부터 24일치까지 다 뜯어봤습니다. 득템한 구성품은 파우치, 립 에센스, 고양이 4마리 섀도우, 핑크색 블러셔, 메이크업 프라이머, 빨간색 촉촉한 립스틱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트만으로도 색조 메이크업은 웬만큼 충당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적 혜택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블러셔 가격이 37,000원이고 립스틱 본품이 34,000원이고 포렌쇼 아이섀도우가 리필이 40,000원이고 케이스가 12,000원이야. 고양이 4마리는 한정판이니까 일단 40,000원만 칩시다. 이렇게 3개만 해도 벌써 111,000원인데 105,000원에 프라이머 샘플이랑 립 에센스랑 파우치랑 그리고 뽑기 놀이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격적으로 정말 잘 나온 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뽑은 제품들은 앞으로 제 영상에 뭐 나오거나 말거나 하겠죠. 오늘의 관련 영상은 바디샵으로 풀 메이크업 해봤다 영상을 하면 오른쪽 상단 느낌표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눌러보세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구독을 누른 다음에 요 벨 마크까지 활성화를 해놔야 제 영상이 올라왔을 때 1등으로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